오늘부터 국회가 2주 동안 휴가에 돌입했는데요. 할 일을 안 하고 떠나면서 입법 공백이 생겼습니다. 작년 7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에 1년이라는 보완 입법 기간을 줬는데요. 그 1년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조항 자체가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자, 일단 현수막으로 무법 천지가 될 위기에 처한 서울 강서구로 가보겠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이곳은 10월 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서울 강서구입니다. 제 뒤로 다른 지역처럼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붙어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선거 현수막까지 무제한으로 걸 수 있게 됩니다. 7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 게시를 금지한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고 법을 개정할 1년의 시간을 줬지만 국회는 미적대다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내일부터는 후보들이 마음대로 현수막을 내걸어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강서구 곳곳은 시야를 방해하거나 도로 쪽으로 줄이 풀려 있는 등 위험하고 지저분한 정당 현수막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 싫은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계속 국민들을 위한 삶을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약간 아이들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예비 후보자들은 나만 안 걸 순 없다는 속내를 드러냅니다. 한 봉에 5개씩만 건다고 해도 50, 60개, 60개 이상은 걸리는 건데 저도 만약에 그렇다면 걸 수밖에 없는데 후보자들끼리의 어쨌든 눈치 작전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야가 현수막 날림을 막아달라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국민 불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